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외압의 실체를 세상에 알린 박정은 대령 결심 공판이 오늘 열립니다. 잠시 기억을 되짚어 보겠습니다. 지난해 7월 최상병 순직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이던 박정은 대령은 사건 조사 후 임성근 1사단장 등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하겠다고 상부에 보고합니다. 그런데 돌연 윤석열 대통령이 관련 보고를 받고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며 경로했다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이 유명한 대통령 경로설 직후 상황은 급반전합니다. 대통령과 이종섭 당시 국방장관 등이 조직적인 수사 축소 및 외압을 자행했고 그 덕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임성근 사단장은 결국 모든 혐의를 벗었다는 게 수사 외압 사건의 핵심입니다. 임성근 전 사단장이 책임을 면한 것은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기 때문이라는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국방의 의무를 다한 한 청년의 죽음을 이런 일 따위로 치부한 윤석열 대통령의 비천한 인식은 지금 생각해도 섬뜩하고 치가 떨립니다. 국가안보를 최고의 가치로 삼아야 할 군 수뇌부가 제 몸 하나 살자고 온갖 더럽고 부당한 압력을 가한 것은 결코 용서받지 못할 범죄입니다. 민주당은 해병대원 특검법을 21대 국회에서 한 번, 22대 국회에서 두 번 의결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에 가로막혀 결국 폐기됐습니다. 그러나 진상 규명을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저희는 지난 6월에 해병대원 순직 사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께서 오늘 오전까지 국정조사에 대한 의견을 내라고 여야 양당에 공식 통보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취임할 때부터 해병대원 특검에 찬성한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해병대원 국정조사를 거부할 아무런 명분이 없습니다. 즉시 의견서를 내고 국정조사에 협조하십시오. 김건희 특검법을 해야 할 사유와 명분은 차고 넘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 개입 육성이 공개되면서 명확해졌고 대통령 부부와 명 씨가 연루된 대선 여론조작 의혹, 2022년 지방선거와 재보선, 2024년 총선 개입 의혹 역시 속속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에게 불리하고 윤석열 후보에게 유리하게 명태균이 공표용 여론조사를 조작했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명태균의 창원 국가산단 선정 개입 의혹은 김영선 전 의원이 명태균 지시로 꼭지 예산 10억을 따냈다. 명태균 지인의 가족이 창원산단 후보지 일부를 매입했다는 등 꼬리에 꼬리를 물고 더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은 지금 일일이 열거하기조차 힘든 윤석열 김건희 대통령 부부의 국정농단 의혹을 낱낱이 밝혀내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권은 자신들과 연관된 헌정파괴 국기문란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거짓말을 일삼고 제1야당 대표 죽이기에 더욱 몰두하고 있습니다. 거짓말로 국민을 속여 시간을 벌고 국민의 시선을 야당 대표로 돌려 자신들의 죄를 감춰보겠다는 심산입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께서 그렇게 어리석지 않습니다. 야당을 탄압하면 할수록 김건희를 특검하라는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대통령이든 대통령 부인이든 대통령 장모든 누구든지 죄를 지었으면 수사받고 처벌받는 것이 보편적 상식이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 거부권 행사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고 합니다. 민심을 배반하는 특검 거부는 정권 몰락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